기름이다. 야! 맛있는 냄새나.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나. 참을 수가 없어. 만두를 찌지 않고 사골 육수에 삶아내면 속으로 고소한 사골 국물이 들어가 더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 뜨거워서. 와 진짜 맛있겠다. 어머.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두만이 씹을 때마다 만두 속이랑 만두 피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왜 입을 쫙쫙 해주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만두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잘 드시네요 오늘. 식사를 하세요 그냥 여기서. 아, 네? 아, 저희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지금. 저 싸우시도 그러셨어요. 한번 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따 만두국 끓여야 돼요. 우리 이거 먹지 마요. 아, 나 하나만 더 먹자. 이거 아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만두는 쪄먹어도 맛있고 구워먹어도 맛있지만 단연 최고는 뜨끈한 국물과 함께 끓여먹는 만두전골 아니겠습니까? 저 끓는 소리만 들어도 해장용이네요. 진짜 맛있겠다. 아니 근데 보통 만두전골 하면 좀 하얀색 국물이잖아요. 그렇죠. 빨간 국물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양념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칼칼하게 먹는. 아니 여기 국수도 있어요? 국수가 들어있어요. 안에 먼저 먹어봐요. 이제 먹어봅시다. 오 콩나물. 저 콩나물이 정말 신향수였어요.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개운하고 면만 씹히는 게 아니라 콩나물이 아삭아삭하니까 기분 좋아져 면을 먹으면서. 국수가 들어가 있는 게 또 제맛입니다. 전골이니만큼 국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 사골 국물. 네, 사골 국물이에요. 그걸 맵게 먹으니까 아우 그냥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안주를 넣어서 고기 그냥 이 만두피 봐, 만두피. 만두피 진짜 두껍다. 전골에 들어가니까 삶은 만두와는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만두의 속이 만두피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즐겁게 해주는 맛이 행복을 줍니다, 어머니. 아직은 바람이 매섭잖아요. 그렇죠, 추워요. 그런데도 그냥 전골은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글바글 끓고 있는 이 느낌만 봐도 왠지 겨울을 잘 마무리할 것 같은 봄을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맛이잖아요.